이지수 몇 개인데? 두 개요. 식은? 두 개요.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. 오! 그래서 한 문자로 소거하면은 x값이 아마 구해질 것 같기는 한데. 네. 근데. 너무 귀찮네. 귀찮은 것도 있지만, 느낌이, 그럼 이건 어디야? 연립방정식도 하는 문제 같잖아. 근데 또 하나 보니까 난 모르겠어. 지금 연립방정식 풀고 싶은데 애들 둘을 잘 보니까 뭐야? 뭔가 나올 것 같아. 저 둘이 곱하면 네.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잖아. 예.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과 뭔가 연결이 되나 싶어서. 자, 근데 저걸 곱하는 게 맞는지. 근데 곱해서 해결하기는 너무나 겁나고.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풀기는 너무 겁나고. 여기에서 XY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. 네. 뭐를? 고생공식 변형, 기본 대칭식. 그래서 야야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하지 말고 더하기 y로 하면 안 돼. 왜냐면 빼기 y가 있는데. 빼기 y 제곱 더하기 3 xy가 19니까 얘가 4잖아. 16이니까 xy는 1. 자, xy는 1, x 빼기 y는 4. 하나를 소거하라 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, 이거.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어? x 더하기 y가 필요.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x 더하기 20이니까. y 2. 제곱은 x 빼기 y 제곱 더하기 4xy. 그러니까 얼마라고? 20. x 더하기 y는 2루트. 양수라니까 2루트. 예. 하니까 다 됐네 이제. x 세제곱 y 세제곱은 공식이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ab xy 야, xy 플러스 x 더하기 y x 더하기 y. 오케이. 그래서 이거를 세제곱하니까 바로 40루또 네. 빼기 3 2루또. 그래서 6이니까 34루또. 지금 현재 봐. 처음 출발이 한 문자 소거하자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고. 이건 정말 아름다운 식이지. 왜? x, y, 대칭식에 x 빼기 y지만 x 더하기 y 관련되니까 그 이 형태를 망가뜨리지 말자는 거지. Y를 소거해서. 네. 아름답다는 걸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비웃어?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으로 푸는 게 맞았는 것 같고. 아니면 소거해볼까, 그냥? 네? 한 번쯤 소거해도 뭐 지고. 아주 좋아요. 여기서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난 소거할 거야. 왜냐면, 풀이가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극단적으로 가면 된다니까. 자,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x는 y 더하기 4 집어넣으면 y 더하기 4의 제곱 y 더하기 4 y 더하기 y 제곱은 19 하니까 3y 제곱 더하기 8 4 12y 더하기 16 마이너스 3? 네. 맞지? 네. 그러니까 y 제곱 빼기 4 더하기 4y 빼기 1은 0. 네. 이제 안타깝기는 하네. 네. y는 왜 그래 극단으로 가야지. 마이너스 2 불마 루트. 아, 괜찮아요. 2, 4 더하기 1이니까 3. 근데 y가 양수니까
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. 네. x는? 여기에 넣으니까 2 플러스. 오케이. 그럼 요거 갖고 제곱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. 어떻게 돼? 2 플러스 루트 3 세제곱 2 마이너스 루트 3 세제곱 하면 어디가 사라져? 이거는 오고 여기? 네. 그러니까 뭐야? 마이너스 2세제곱, 2세제곱 사라지지. 네. 끝은 괜찮고,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남아있어. 3, A, B 제곱, A 제곱 B니까 3, 4, 12, 24 루트 3이 남고, 네. 다음에 빼기 3AB 제곱은 사라지고, B3승, B3승 남으니까 3루트 3, 그러니까 6루트 3, 30루트 3. 괜찮네요. 어? 틀렸는데? 6루트 3 알 것 같은데. 아, 3, 3루트 3. 6루트 3 아니야? 6루트 3이에요? 저거예요. 예? 네? 6루트 3인데. 30루트 3면 돼. 잘못됐다. 잠깐만, 여기서.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. 여기는 또 루트 5야, 왜? 네. 잠깐만요. 이 루트 5. 에이. 1, 4, 5잖아. 아! 5니까. 이게 5지. 그래서 여기가 5, 5. 그러니까 여기가 5루트 5니까 10루트 5. 네. 그러니까 3. 3. 5. 5인데 여기 3, A 제곱 B니까 3, 4, 12. 이건 루트 5 맞네. 그러니까 34루트 5. 그냥 아까 번에처럼 고생공식 변형으로 해도 되지만 그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. 방금처럼 그거를 해도 된다고.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단지 출제자가 요구한 그대로 안 갈 것뿐이니까.